아이폰 확실히 멋진 기계죠?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이폰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한 가이드를 준비해봤어요. 아이폰을 잘 다룰 줄 알면 더 많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. 먼저 홈 화면 이해하기. 아이폰을 켜서 첫 화면에 들어오면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죠. 이 작은 그림들이 우리가 쓸 앱들이에요. 메시지나 전화, 카메라 등의 기본. 앱부터 시작해서 자주 쓸 수 있는 앱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전화 걸기와 받기입니다.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기능이죠. 홈 화면에서 전화 아이콘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한 후 녹색 전화기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어요. 전화를 받을 때는 화면을 밀어주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메시지 주고받기. 아이폰에서 친근한 이모티콘을 사용해보세요. 메시지 아이콘을 누른 후 상대방의 연락처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입력한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사진 촬영.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카메라 앱을 열고 화면의 가운데 큰 홈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. 찍은 사진은 사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, 앱 설치. 애플 앱 스토어를 열고 필요한 앱을 검색한 후 받기 버튼을 눌러 설치하면 됩니다. 앱 설치는 정말 쉬워요. 요약하자면 홈 화면 이해하기, 전화 걸기와 받기, 메시지 주고받기, 사진 촬영, 그리고 앱 설치입니다. 이 다섯 가지를 잘 이해하면 아이폰을 다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. 아이폰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해요. 언제 어디서나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순간을 기록하며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. 오늘 함께 배운 기본 사용법으로 아이폰과 더욱 친해지길 바라요.